안녕하세요.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님들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오늘은 저의 침실에서 조금 편안하게 리뷰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팔자주름 운동 기구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써보고 나서 리뷰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드렸는데 1년이 지나서야 가지고 오게 됐네요. 드디어.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사실 제가 그 팔자주름 운동기구를 정말 호기심에 사서 이제 개봉기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공유 횟수가 무려 너무 말이 안 나와. 1200회가 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7만 뷰가 넘은 거예요. 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신 거죠. 그리고 댓글로 언니 리뷰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되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이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빨리 리뷰 영상을 찍어야겠구나 마음에 담고는 있었는데 빨리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리뷰 영상을 가지고 올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신에 아주 꼼꼼하고 솔직한 리뷰로 돌아왔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같이 리뷰하러 가볼까요? 우리 얼굴에는 26가지 종류의 표정근이 있는데 그 중에 구륜근이라고 하는 입 주변에 근육을 운동시켜주면 팔자주름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짠! 요 화이트같이 생긴 게 토지로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굴 근육도 몸의 근육과 똑같이 운동을 통해서 좀 더 탱탱하고 탄력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찾게 된 운동기구예요. 제품 구성은 본체 1개, 마우스피스 1세트, 육각 렌치와 은색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본체 상하부에 마우스피스를 연결한 뒤 3분 정도 마우스피스를 입술로 물고 오직 입술의 힘으로만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제품을 손으로 잡고 고개를 45도로 올린 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에 마우스피스를 제품에서 분리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두 달여 동안 컴퓨터와 뭐 식탁 옆에 두면서 짬짬이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하기는 간편한데 한 일주일 정도 운동하고 나니까 입 근육이 많이 단련돼서 그런지 이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게. 그냥 뭐 입만 뻐끔뻐끔 거리는 느낌? 아,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되게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잊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원래는 검은 색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강도가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심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강도가 2분의 1로 약한 은색 스프링으로 교체를 해놨었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은색 스프링으로 먼저 교체를 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단련이 돼서 뭐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검은색 스프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3분 정도 좀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은 입 주변 근육이랑 요 턱 밑에까지 엄청 당기고 조이는 느낌이 들고 약간 치과에서 마취하면은 되게 얼얼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운동은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가격에 비해서 좀 제품의 내구성이나 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효과적이면은 제가 다음 제품을 소개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주사기 모양의 립 트레미터입니다. 입술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도 해주면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구예요. 제품 구성은 본체 1개, 마우스피스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각각 1개씩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운동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본체의 눈금에 적힌 숫자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선택해서 고무줄을 말아서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마우스피스를 본체 고리에 장착시킵니다. 마우스피스의 오목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앞니와 입술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입술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제품을 수평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 운동을 3분가량 반복합니다.
세척 방법은 토지로공과 동일하게 이제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끓는 물에 소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립트레미터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입술 안쪽 살들이, 여기 안쪽 살 있잖아요. 여기가 좀 아파요. 우리 입술이랑 이 사이에 딱 밀착해서 평행으로 놓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제품이 좀 정말 좀 부실해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입술 힘이 세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기는 힘이 세지잖아요. 지금도 이상해. 아닌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눈금에 보이시나요? 요 눈금 이게 빠져요, 잘. 이게 빠져서 이게 기계가 이렇게 앞으로 확 빠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일본의 치과 의사님께서 이거 발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단단한 걸로 해주시지. 저는 이 토지로군과 립트레미터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토지로군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요거는 사용하기 조금 번거로워서 잘 손이 안 가요. 특히 이거는 뭐 TV나 컴퓨터를 하면서 좀 무심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입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이제 대망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솔직히 드라마틱한 효과, 확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어요. 제 팔자주름이 확 눈에 띄는 깊은 주름이 아니라 얕은 잔주름이라서 사진상으로는 뭐 잘 티가 안 나고 효과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는데, 뭐 입 주변의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이미 생겨버린, 이미 깊어져버린 팔자주름을 펴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팔자주름보다는 입꼬리 근육을 운동시켜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표정을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주는 데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달 동안 사용해본 체험기였습니다. 자, 총평을 정리해드릴게요. 가격 대비 제품의 내구성이나 질이 저렴하고 부실한 느낌. 사용설명서가 복잡하고 보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 구륜근 운동에는 확실히 효과적이나 이미 생겨버린 팔자주름에는 글쎄. 꾸준히 사용하면 팔자주름을 예방해주고 표정근을 단련시키는 것에는 효과적임. 계속 리뷰 영상 찍어야지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정말 후련하네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다 써보고 리뷰하는 다뷰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영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